자, 여기 있습니다. 어, 이게 지워졌어. 자꾸 만져가지고. 이 끝에서부터 말아야 돼. 아니, 아니. 이PD가 아침에 문자 보낸 거 봤어? 아, 뜬금없이면 에어랩. 근데 보통 이PD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대답이 많잖아. 정말 대답을 안 한다. 씹는다, 일심이다. 아, 이 똥, 이거 왜 도대체 너? 이거 근데 똥손도 할 수 있다는. 아니, 말이 안 유명한 에어랩이야. 아니야. 똥손도. 너도 실패했잖아, 맨 처음에 에어랩을 했을 때. 아니, 모든 컨텐츠가 진짜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까일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다 하는 거야, 지금. 근데 이거, 여보, 나한테도 안 좋은 거야. 내 머리 망치면 어떡해, 나. 야, 생각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깔라고 하는 거야. 요청이 들어왔어. 어떤 구독자님이. 1일 옷깡 깐... 아니, 닉네임도 그렇고 마케팅팀분도 그렇고 여보 까이는 게 제일 좋은데 홍정아님도 그렇고 요즘 내가 까이면 너무 좋아하시더라.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. 막 디지털 스트래티지에 대한 그런 기백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런 거를 부탁하면 잘할 수 있거든. 있었지. 잘 샀어. 잘 샀어. 하자. 이뻐 이뻐. 얼마나 좋은데 볼륨도 주고. 자, 여기 있습니다. 에어랩. 여기 이쁘게 해주세요. 어, 저기 머리가 끝이 많이 상해가지고 여기서 더 상하게 하면 안 돼요. 어, 이미 개털이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데미 장갑 해줄게요. 오, 이거 예쁜데 볼륨감. 이러다 개털 되는 거야. 볼륨감. 얘는 마지막 써야 되는 거래. 아, 이거 마지막 풀어줄 때. 아, 풀어줄 때 쓰는 거고 이게 이제 웨이브인데. 오, 이거를 공부를 좀 했네. 그러니까 이게 이쪽, 이게 이쪽. 나 그렇게 봤지? 단시간에 습득력이 빠른데? 왜 뜨겁게 안 되지? 이래야 되나? 뜨겁나 안 뜨겁나? 그 마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뜨겁지? 왜 지워졌어? 이게 왜 지워졌어 이게? 원래 있었는데 옆에 여기? 어, 이게 지워졌어. 자꾸 만져가지고. 어떻게 지울 수가 있지 이게? 다이슨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? 와, 이제 여보가 이제 머리도 해주고. 나중에 나 귀찮을 때 여보한테 부탁해야지. 머리 끝에를 막. 이렇게 해야 된대? 아니, 반대로 해야지. 드라이 상태로 찍으니까. 왜 안 말려? 이 끝에서부터 말아야 돼. 아니, 끝에서. 끝에. 아니. 여기? 끝이라고 끝? 아니 머리카락 끝? 아니야, 나 지금 배운 게 있단 말이야. 아, 그거 같아. 뭐, 그 대기만 해도 말렸단 말이야. 너무 빨리 뺐는데? 이거 왜 안 되지? 뜨거워요. 차갑게 웃어. 머리 끝에를 말아야지. 어, 좀 됐다. 뭔가 됐다. 약간 이렇게 돼야 돼. 오케이, 뭔가 됐어. 조금은.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. 오, 됐어. 오, 됐어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이걸 다 하라고? 미안해, 내가 머리숱이 많아. 탈모 현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. 여기 M자 되는 거. 오, 감 잡았어. 처음에 여기 약간 처음이어서 좀 실패한데 여기 지금 조금 익숙해져서 잘 됐네. 어, 초파. 여보 좀 살짝 돌아봐 이쪽으로. 이렇게? 아니. 이렇게? 어. 더. 됐다. 이걸로? 이거 한번 풀리는 거 이거? 아니 그냥 빗으라고. 이렇게? 어. 한번 빗어야 돼. 너무 풀리는데?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. 내 지금 머리를 왜 그렇게 빗어? 아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렇게. 다 풀렸잖아. 어머나. 여보 다 풀렸잖아.
누나를 그, 아, 내가 너무 잘 다 풀렸어. 남편이 해준 머리. 그 생각보다 성공했어.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마무리하는 거야. 머리를. 야, 이 PD 그래도 생각보다는 아니 솔직히 형편 없긴 하다. 아, 괜찮아. 이러고 하루 종일 다녀야 되는데 괜찮나? 예, 이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한 열 몇 번은 너무 힘들었어. 안 말리는 거야. 왜냐면 영상에서 보면은 뚝 치면 말려. 맞아. 자석같이. 자석같이 뚝 치면 말려. 난 그걸 생각하고 여보 머리 뚝 쳤다? 안 말려. 그러니까 물이 부족했는지 없는지 한 여보. 근데 이 툭 쳐도 안 말려가지고 손으로 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움직이니까 더 자연스럽게 말려. 딱 그 있어. 잘 말리는 게 있어. 잘 말리는 그 감을 이제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쉬워져. 그래서 에어랩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이 돼. 그리고 고데기는 잘못 쓰면 막 이렇게 접힌 거 같이 되게 부자연스럽단 말이야. 근데 에어랩은 막 해도 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. 근데 우리 지금 마무리가 에어랩 광고로 되고 있네. 아니 그래서 잘 샀다고. 아 거의 광고 아니에요. 다음에는 처음으로 메이크업도 한번. 아 메이크업은 근데 진짜 너무 위험해 그거는. 하여튼 저희 호라TV 에어랩 챌린지. 에어랩 챌린지도 아니야 이거는. 무슨 챌린지야? 챌린지도 아니야. 그 EPD가 콘텐츠 찍으라고 문자 보냈는데 막 반항할 시간도 없고. 아 뭐 시키는데 해야지 어떻게. 진짜 EPD가 요즘 EPD가 갑이다 요즘. 하여튼 빠이 영상에서 봐요.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빠이.